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매일 똑같은 본문을 우리들이 봉독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읽으면 마지막에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이게 안 외워지는 사람은 네 그래도 사람입니다. 자 4, 5, 6, 7 자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제목을 제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사랑은 친절함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친절해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친절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랑이 아니다, 잘못된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종편의 채널에 여러 가지 이렇게 방송들이 나오는데 가끔 이렇게 TV를 돌리다 보면 뭐 재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아시나요? 아무튼 목사는 TV만 보고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 보고 동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TV 얘기만 해서 진짜 우연히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잠깐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눈길이 갔던 건 그 패널 중에 장경덕 목사님이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눈길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여자라는 존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남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그 하찮은 일들에 대해서 왜 여자들은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왜 그것 때문에 삐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때 한 연예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까지 해서 인생을 살아야 돼? 여자들이 좋아한다고 그거 꼭 해줘야 돼? 나 못 살아. 무슨 남자가 여자가 좋아한다고 설거지를 해? 여자가 좋아한다고 다 해? 못 살아 나. 그 옆에 있던 장경동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못해? 사랑이 있으면 다 해. 사랑이 없으니까 못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별을 따오라 그러면 그거 왜 못 따? 그 못 따서 그렇지. 따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이고 작은 아내에 대한 친절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 무엇을, 내가 남편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아주 작은 친절입니다. 사랑은 뭐든지 다 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친절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랑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은 내가 무엇을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진짜 친절한 사랑은 그 사람에게 원하는 그 무엇을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친절인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을 다 못할 거예요.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많이 썼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이미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일으켜 십자가를 지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보다 저에게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친절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친절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시기 시작하며 예수님은 친절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해부터 이제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제 전도사가 되는 제 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이게 전도사 돼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아마 이거 제가 하는 말은 제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제 아들과 같은 우리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과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절대적으로 이기적이지 말고 내가 전도사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는 일 이상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는 아빠가 보기에는 세 종류의 사역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 자기 사역에 몰두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 자기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역이 눈에 보이지만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자기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 눈에 들어오면서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 할 수밖에 없는 헌신적인 사람. 아빠는 네가 목회자가 된다면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제가 제 목회 여정을 돌아보면서 저도 전도사로, 군목으로, 미국에서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지금 제 모습을 떠올려 보면 저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들이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맡은 일 이외에 왜 다른 일들이 그렇게 많이 보였는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던 때 제가 있던 교회는 너무너무나 안정된 그런 좋은 교회였어요. 쉽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렇게 좋고 편안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저는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였는데 왜 제 눈에 미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아픔이 내 눈에 보이냐고요.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길을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왜 눈에 보이냐고요. 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성공하고 그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승승장구할 때 한 번도 길을 펴지 못하고 그렇게 슬프게 예배 시간에만 오면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들의 모습이 왜 눈에 보이냐고요. 제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주일날 오후 예배 만들게요.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안 만들어도 돼. 그 김 목사가 할 일 아니야. 그냥 교육 목사 잘해. 목사님, 저 만들래요. 만들고 싶어요. 알아서 해봐. 주일 오후 예배를 만들었어요. 같이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매 시간마다 울었어요. 그 아픔이 느껴져서 그분들의 삶이 내 눈에 들어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울었던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아침에 왔는데 교인들이 주일 학교 준비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 근데 왜 또 그게 내 눈에 들어오냐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또 찾아갔어요. 목사님, 주일 아침 일찍 성경 공부 하나 만들게요. 지금까지 그런 거 안 해도 잘 됐어. 근데 말씀을 갈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 유학 시절이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학교까지 우리나라로 이렇게 한 140km 정도, 90마일 되는 거리를 아침 일찍 와야 됐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 싣고 늘 아침에 맥도날드에 뭐예요? 이렇게 차 타고 가서 이렇게 사는 거. 드라이브 스루. 예. 가서 애들 데리고 일찍 가서 성경 공부하고. 제가 오늘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때 제 눈에 보였던, 어쩌면 제가 하지 않아도 됐었던 그 일, 그분들의 마음 때문에 제가 친절했던 그 일들,
지금 보니 내 인생의 가장 강력한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투자였는지 아세요?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바뀌었고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누군가의 삶에 내가 사랑을 주었던 그 시간 내 인생에 가장 큰 투자가 있었다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었던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베풀으셨던 그 친절이야말로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열매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친절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이 등장하는 종종 등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은 여리고로 지나가고 있는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하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가 눈에 들어오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그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아니 그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던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나쁜 인간 삭개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의 고독함이 보이셨어요. 네가 그렇게 돈을 모아도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네가 돈을 모으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착취했기 때문에 늘 미움과 증오 속에 살아가는 삭개오의 모습이 주님께 보였어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이게 무슨 과잉 친절입니까?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보이셨던 과잉 친절,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삭개오의 고독함과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보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누군가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눈에만 보이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친절한 사랑을 베풀 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사랑, 이규현 목사가 쓴 그대, 그대로도 좋다라고 하는 책에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함께 밥을 먹자고 나에게 제안한다면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밥을 함께 먹자는 것은 그냥 밥을 먹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에 든다는 뜻이다.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식탁에 같이 앉는다는 것은 진땀나게 하는 고욕이다. 중국인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제의하는 것은 당신을 가족처럼 여긴다는 말이다. 맛있는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려고 할 때 큰 쪽을 상대에게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은 사랑이다. 인간의 이기심은 케이크를 반쪽 나눌 때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사랑은 맛있는 반찬을 상대에게 슬쩍 밀어 넣어주는 아주 작은 몸짓에서도 표현된다. 사랑은 궁금증 환자가 되게 한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음식이나 색깔을 좋아하는지 궁금한 것이 많을수록 사랑이 깊어진다. 누군가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는다면 사랑한다는 뜻이다. 묻지도 않는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면 나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뜻이다. 자신의 속을 풀어헤치는 일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말하고 싶은 것은 넘치고 있지만 들어줄 대상을 만나지 못해 병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누군가 내가 꼭 갖고 싶은 것을 사주었다면 그건 사랑이다. 사랑은 저절로 독심술의 경지에 이르게 한다. 자꾸 상대가 한 말이 신경 쓰인다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다.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에게 딸기가 먹고 싶다고 스쳐 지나가듯이 한마디 했는데 남편이 저녁에 들고 들어온다면 그것은 딸기가 아니라 사랑덩어리다. 그러나 무엇인가 사들고 왔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군고구마라면 이는 과하게 표현해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다. 사랑은 언어보다 비언어에 더 민감해진다.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니라 말의 행간에 들어있는 숨은 의미와 꼭꼭 묻어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사랑이다.
오늘 이 글 때문에 헤어질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랑한다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 하나 나누어주는 것, 그것 하나에도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친절은 절대로 뛰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아픔이 보이는 것, 왜 예수님에게만 그 아픔이 보였을까? 그 세리장은 지위도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번 사람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리장은 절대로 위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그의 영혼의 궁핍함을 보셨고 그의 고독함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저를 욕을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얼마나 많은 대형 사건들이 많이 터집니까? 이 사고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정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저 못된 사람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정의롭게, 정당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에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생각은 그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못된 인간들 우리들이 심판하고 거기에 정의가 일어나야지. 그러나 그 못된 짓을 저지른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식들이 눈을 들고 살아갈 수도 없는, 얼굴 들고 살아갈 수도 없는, 왜 그들의 아픔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말 신랄하게 정죄하고 그 인간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너무너무 잔인하게 우리들이 그들을 판단하지만 정의를 외쳤던 그 정의가 아무리 봐도 정의로운 세상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들이 정의의 잣대로 쟀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아니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에 돈을 착취하고 몇 배나 받아서 자기가 그걸 가지고 불을 채우는 이런 나쁜 놈의 인간. 정의의 잣대로 보면 삭개오는 맞아 죽어야 되는 인간입니다. 이 정의 앞에서 삭개오 이놈 두고 보자. 예수님에게는 정의만 보인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아픈 마음이 보이셨어요. 네가 살아온 네 과거 때문에 아무도 너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너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아픈 마음이 주님의 모습에는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의는 복수입니다. 내가 이만큼 손해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정당히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복수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를 내세우는 정부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그들이 당했던 일의 복수였습니다. 정의는 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또 다른 불의와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 그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 친절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정의를 가지고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 않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친절한 사랑 앞에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가 잘못 살았던 그의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가 내놓았고 내놓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하며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이 세상의 수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정의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정의를 넘어선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요?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정의를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잘못된 것을 묻어두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잘못된 것을 이기고 정의 이상의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꿈꾸는 일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친절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친절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사랑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던 것, 그것은 우연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삭개오의 고독함과 그의 영혼의 고독이 눈에 들어왔을 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수고,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친절이란 나의 삶에 내가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 이상의 의지적인 행동이 우리들에게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아,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친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친절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동의 잘못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독함과 여러분들의 눈물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삭개오의 나쁜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영혼의 궁핍함을 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정의의 잣대로 저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친절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그 친절로 인하여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친절을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베풀 때 누군가에게 달라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친절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수고의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정의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일어날 때 오늘 또 하나의 역사들이, 또 하나의 삶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자녀들의 아픔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들을 바라보며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럴까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모님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독함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친절하며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기대합니다. 오늘 찬양하며 우리들이 기도할 텐데, 찬양이 한번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청소년들 이 위에 올라와서 기도를 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끌어안고 보지 못했던 고독함과 보지 못했던 아픔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면 안고 기도하고 품어주세요. 그것이 사랑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찬양하며 오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친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